계신 분들의 이제 특징이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 자궁살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려볼게요. 자궁살의 가지, 보이지 않는 가지가지 있는 살이 엄청 많아요. 그럼 얘기 쉽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면 남편이 마른다든지 남편이 질려버려. 본인이 끈기가 인내로 자궁살을 풀어야 돼. 아프다든지 이하든지 둘이는 막 좋아서 막 붙었는데 상대방이 자꾸 시들시들해져. 그게 자궁살이야. 그 살을 품다 보면 본인도 아플 수가 있어. 우리가 모든 귀가 살이 있으면 여기도 품고 저기도 품고 가지 품듯이 하면 중앙에 있는 나뭇가지는 썩어 죽어. 그러듯이 본인 자궁살로 아파. 풀어야 돼. 풀어서 나를 절제할 줄 알아. 푸는 거는 우리가 신명에서 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. 신령에서 말해준 거를 내가 안고 답을 안고 나도 자제하고 할 줄 알아야 돼. 그래야지 그 살이 없어지는 거야. 모든 살은 다 그래. 사람을 많이 알지 말고 참아라.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알지 말고 좀 참어. 푸는 거는 3인 1체가 돼야 돼. 이거는 부모 어떤 조상 어떤 벌전이지거나 우리 때 조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벌전에서 일어나서 이 살을 끼고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돼? 조상이 풀어주는데 조상이 말해준 거 인간이 못 들어. 우리 같은 사람 들어. 그걸 푸는 거야. 근데 한두 번 풀어서 되질 않아. 근데 자기도 인내를 갖고 하면 자꾸 없어지지. 그래서 이 자궁살이 있으면 얼굴 피부가 달라요. 처음에는 예쁘다가도 나중에 얼굴이 큼틱틱해져. 누가 이제 넌 자궁에 살이 있다 이거 풀어라 그러면은 이것도 유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조상의 벌전이에요. 이거는 잘 풀으면 됩니다.